아니 그러면 결혼을 네. 딱 결심하게 된 결정의 계기는 뭐예요? 왜냐하면 홍인일 네. 씨하고는 좀 다른 게 그쵸. 홍인일 씨는 연애가 없었잖아요. 그리고 바로 결혼 소리 나가지고 제가 놀랬는데 네. 사실 네네. 이제 상혁 씨는 연애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네네. 뭐 1년 좀 넘은 것도 알고 있었고 뭐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. 근데 연애하다가 좀 더 연애해도 되는데 그치. 왜 갑자기 또 네.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자주 종종 사소한 걸로 싸우고 잠깐 헤어져도 봤는데 제가 연어처럼 계속 그에게 돌아가더라고요. 아~ 네. 아~ 헤어질 수도 없고 그냥 아 이 인연인가 보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. 헤어는 아~ 계속 연어가 아니 그리고 그 친구 아~ 너무 다르잖아. 진짜 계속 네. 다시 돌아가 있고 네, 네. 어느 날 싸웠는데 또 다시 내가 그냥 돌아가 있고 그냥 제자리인 것처럼 아~ 그게 네. 바로 인연을 만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겠죠. 다음은 언니 차례요. 박수. 아까 박수. 박수. 아내의 맛 하고 싶다고 연애죠. 네, 아내의 맛 하고 싶다고. 연애의 맛 말고 나 아내의 맛. 언니 씨 네. 오늘 아는 척 많이 한다.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 애칭은 뭐예요? 아, 뭐라고 그냥 자기야만 불러. 서로 별명 안 하고. 아 그쪽에선 오빠. 그냥 오빠. 하고 네. 자기야. 네, 좀 담백한 스타일들이라 서로. 어. 네. 그러면 여자친구 자랑 하나만 딱 해줘요. 이거가 진짜 최고다. 뭐 여러 개의 장점이 있지만 나는 아니 왜냐면 이상형이 밥 잘 먹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니 밥 잘 먹는 거로 따지면 홍현희 씨지. 나지. 근데 뭐 어떤 장점이 가장 좀 돋보이는지 일단 요리를 너무 잘하고 그렇구나. 네 그리고 그렇구나. 맛있는 걸 항상 해주. 그리고 또 아이 또 그 또요 예쁘잖아. 아까 보니까 너무 예쁘다. 예뻐 예뻐 예뻐. 제 눈에 예쁜 거. 어~ 아니 그러면 본인 눈에는 누구로 보여요? 연예인으로 따지면. 아 닮은 연예인은 없고. 독보적이구나. 독보적. 아니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그 우주소녀 여러분 본 아니 저 보나래 저기 은서 씨 은서 씨 느낌 있어요. 아. 은서 씨 느낌. 예,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은서. 아니 또 상효 씨가 네. 뭔가 좀 이렇게 나 이렇게 불안하냐. 아니 근데 요리를 잘한다고 하니까 제일 잘하는 요리 뭐예요 그럼? 아 저희 맛있었던 거. 그 매운탕이랑 볶음탕. 닭 매운탕. 닭 볶음탕. 볶음탕. 닭 볶음탕.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. 닭 도리탕이란 말을 쓸 수 네. 없기 때문에 볶음탕. 어쩔 수 없이 닭 볶음탕이라고 볶음탕. 쓸 수밖에 없어요. 많이 오늘 긴장하신 것 같아요. 그렇네. 앞으로 운동 때문에 좀 정신이 없네요. 아니 그래 없네요. 근데 네.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힘이 그러니까. 없어 상혁 씨가. 예. 그래서 저도 아까 걱정이 돼요. 혹시 결혼 앞두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. 이렇게 웃질 않냐 그랬더니 그렇죠. 운동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. 오해입니다. 네. 식단 예.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. 맞아요. 그 네. 여자친구한테 짧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. 예, 짧게 받겠습니다. 아 자기야 하고 아 왜 음악을 깔고 그래요 또. 아우 부담스럽게. 아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싫어. 여기 방송. 오셨습니다. 아 나 진짜 너무 싫어. 아니 왜냐면 거기 있니? 아 나 진짜 음악도 이거 대본에도 하나도 없는 거거든. 그래가지고 홍일 씨가 갑자기 부탁해서 한 건데. 나가지 마세요. 소연이 나가지 마세요. 아 제가 문 막아. 어 자기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자. 싸우지 말고 항상 옆에서 잘 지켜줄게. 와. 사랑한다 왜요? 사랑해. 지켜줄게. 지금의 너희대로. 저는 그날 무조건 갈 거예요. 클릭비 오빠들의 완전체를 보러. 아니 그러니까 축가는 어떻게 다 완전체가 노래하는 거죠? 예, 다 같이 그냥 그 드리밍 불러주시고 그 연장을 진짜 보게 되다니. 그러니까 네. 얼마 만에 또 이렇게. 근데 홍현희 씨 때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제가 한번 겪어서 그런지 괜찮네요. 괜찮아. 아 왜냐면 다행이다. 아 왜냐면 홍현희 씨는 그 당시 그 리액션이 한번 네. 해주세요. 다시 한번 막. 나 아니, 너무 행복하잖아 막 이러면서. 너무 행복하고 와, 빨리 갈게요 진짜로. 막 이랬었는데. 해 넘기지 않을게요. 뭐 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상혁 씨는 네. 지금 막 또 남자의 입장은 조금 또 다른 담담하고 느낌. 좀 무거운 느낌도 네, 있고. 책임감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. 네, 좀 쑥스러워서. 아. 네. 아우 아유. 우리 아이돌 1세대가 이렇게 결혼하네요.